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피해자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만 모두 9건입니다. 여기에 최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향성 논란까지 일면서 산 넘어 산인 형국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째를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오욕의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을 요구해왔고 지난 2021년 7월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미 있는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내란 등 혐의로 수감됐다 처형된 고 박생규 씨 등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29명에 대한 재심도 무죄를 선고받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갈 길은 멀고 나아가는 여정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신고 접수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신청 건은 7,460여 건에 그치고 있고 현재 2,120여 건만이 중앙위 심의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도는 여순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올해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가 한 2,500건 정도 이제 거기 조사를 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과 포함하면은 4,700에서 한 5,000건 정도 비율로는 한 67%에서 한 70%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앙에서도 저희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더욱 확장된 보상 지원 등의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이번 21대 국회 통과 여부는 더욱 안갯 속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 9건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제22대 총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안위에 계류된 내용은 조사 기한이랄지 그런 게 다 명시가 됐고 그다음에 배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 국회 지금 21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게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우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재구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남도가 국단위 전담부서를 동부적 본부로 옮겨오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